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을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뉴스의 뒷이야기를 털겠습니다.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입니다.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숭이 셀카.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요.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저작권료 25%를 원숭이 보호운동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는데, 다들 이 원숭이 셀카에 대한 저작권료 분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2조 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. 이 저작권료가 사람이 아닌 동물 원숭이한테 간다는 거는 따지고 보면 동물 보호단체가 사진작가를 상대로 삥 뜯는 거예요. 아, 그게 또 삥을 뜯는 게 되는 건가요?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그 근본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사람이 찍어준 것도 아니고 원숭이 본인이 셔터를 눌러서 찍은 건데 어느 정도 이익을 원숭이한테 준 건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무리로 두 분께 한 줄 논평 부탁드릴게요. 법은 법대로. 저는 동물에게도 법적 권리. 자, 그럼 다음 주에 썰전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